미국 탄핵, 한국 탄핵. 1.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그 과정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하게 하고 별도의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미국은 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보내고 상원이 심리를 해 탄핵 여부를 가린다. 상원에서의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심이 된다. 하원이 상원에 보내는 것이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고 상원의 심리가 재판이 되는 것이다. 특별검사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원의 탄핵 발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원의 심리는 비공개이고 투표는 실명이다. 미국 역사상 탄핵이 발의된 대통령은 3명으로 17대 앤드루 존슨과 37대 리처드 닉슨 42, 43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빌 클린턴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자. 1994년 클린턴 부부의 부동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임명된 케네스 스타는 클린턴 대통령과 루인스키의 성추문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해 하원에 제출했다. 445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11가지 항목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그 증빙 서류와 자료 등이 벤 차량 2대 분량이었다고 한다. 1998년 9월 9일이었으니 조사 기간 만 5년이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하원이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원 법사위에서 특검 보고서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표결을 하고 다시 하원 전체 회의를 거치고 나서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법사위는 모두 6만 쪽에 달하는 특검의 보고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스타 검사 본인과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를 열고 의회 조사국까지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하원 법사위의 탄핵안 의결에 이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게 12월 16일이니 특검과 별도로 국회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것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그대로 표결에 붙여진 것도 아니다. 표결은 12월 19일 이뤄졌다. 무려 4일간 전체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것이다. 표결도 탄핵 사유대한 항목별로 따로따로 시행됐다. 이렇게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상원에 넘겨졌다. 1월 14일부터 재판을 시작한 상원은 다시 하원의 탄핵안 발의 배경과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고 증인을 심문했다. 그 과정이 또 한 달이었다. 결국 2월 12일 무죄로 탄핵안은 부결됐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임기를 마쳤다. 그의 퇴임 후 그의 기소도 면제돼 사법 처리도 없었다. 그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백악관 집무실 내에서 인턴과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불거져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탄핵도 구속도 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선거 과정에서 그는 상대당의 선거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적발되고 녹음 테이프를 고의로 지우고 위증의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탄핵안이 곧바로 발의되지 않았다. 특별검사와 의회,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2년에 걸쳐 다방면으로 진행된 뒤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의회의 탄핵안이 상정됐다. 그렇게 탄핵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따졌다. 닉슨은 그의 탄핵 이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는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의 후임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그의 취임 한 달 만에 닉슨의 사면을 발표했다.